뭐 내가 9시 반, 10시 정도에 와가지고 야 씨 갑자기 막 뭐 아침 달라고 라면 끓이라고 막 이랬다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맞아. 그건 인정. 공하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이냐고? 옆에 옷잠이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옷잠 이거 해명하려면 이거 한 또 2시간도 또 모자란다. 이것도 조목조목 그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가야 돼. 지금 해명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옷잠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낼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옷잠을 먹게 됐을까? 과연 옷잠은 왜 레스토랑에 왔나?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숭아빠 일상 채널에서 이제 옷잠 먹은 얘기를 이제 했더라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그냥 확 나더라고. 레스토랑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막 주문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공산품. 레스토랑마다 라면을 항상 그 공산품 업체, 어느 업체든지 그냥 우리 업체를 써줘 감사합니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냥 라면을 이렇게 갖다 줘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레스토랑 이제 총괄이었으니까 라면이 이제 오는데 맨날 안성탕면이 오는 거야. 안성탕면이. 그래서 내가 뭐 안성탕면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성탕면이 옷장보다 좀 싸. 가격이 저렴해. 그래서 내가 야 이왕 갖다 주는 거 좀 비싼 거로 좀 갖다 줘라. 업체에다가 컴플레인을 한번 했어. 업체에다가 공산품 업체 대표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왕 가져올 거면 좀 비싼 거 좀 갖다 줘라. 맞아요.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건데 공짜로 주는 것도 이왕 공짜로 받는 거. 그냥 비싼 거 받자 그냥. 그리고 애들한테 라면을 주더라도 뭔가 조금 더 준 거 같아. 그 오징어 말린 거 몇 개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야 라면 먹자가 아니라 옷잠 먹자 그러면 애들이 좀 약간 얼굴이 오징어처럼 된다고. 확 밝아져. 진짜야 진짜.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갖다 준다고. 그거 뭐였더라? 아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지나고 올렸던데. 그 음료수 있어. 그 네모난 거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그 되게 촌스러운 음료수 딱 먹으면 옛날에 쿨피스 같은 거. 쿨피스 같은 거. 과수원. 과수원도 그것도 옛날에 한마디 했어 내가. 과수원 말고 딴 거로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피크닉 여기 나오네. 나중에 막 피크닉도 갖고 오고 뭐 쿨피스도 갖고 오고 막 이래. 근데 과일 맛이 굉장히 진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굉장히 인위적이면서 진하면서 건강에 해로운데 굉장히 맛있어. 아이고 박시프님 일할 때 거래처를 짜증나. 그쵸. 거래처가 굉장히 짜증나게 하죠. 왜냐면 거래처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가격이 변동해. 막 해산물 막 뭐 도미가 변동하면 좀 이해가 가. 막 갑자기 토마토 소스 캔이 예를 들어가지고 3,600원이었는데 다음 주에 4,200원으로 들어가면 짜증이 나야 안 나. 이제 업체를 괴롭히죠. 이제 데이터를 뽑죠. 그것도 데이터를 누가 제일 잘 뽑냐면 목진아가 그 데이터를 제일 잘 뽑아. 일주일마다 갖고 와. 셰프 공산품 업체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지가 전화 안 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럼 내 전화하지. 아니 왜 토마토 소스 가격이 이렇게 맨날 변동하는 거야? 어? 왜 변동하는 거야? 뭔 소리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 그 다음날 옷잠이 두 박스가 와. 가격을 내려달라 했더니 옷잠이 두 박스가 와.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보니까 뭐 내가 9시 반, 10시 정도에 와가지고 야 씨 갑자기 막 뭐 아침 달라고 라면 끓이라고 막 이랬다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 9시 반, 10시에 나타났어 그래. 그럴 수 있잖아. 나도 꽤 오랫동안 요리했고 막내 때 나도 그랬어. 그건 인정. 좀 늦게 왔어. 9시 반 이렇게 왔어. 그 9시 반에 왔어. 그래서 이제 뭐 오자마자 이제 사실 내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끓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18시간 근무하는데 우리가 점심 몇 시에 먹냐고. 보통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으면 런치 서비스가 끝나고 그럼 끝나면 몇 시야? 빠르면 2시 반, 3시예요. 그럼 설거지 해야지. 전체 섹션 정리해야지. 그러면 4시야, 4시. 그럼 아침도 안 먹고 와. 막내들은 몇 시에 출근해? 보통 7시 정도 출근한다고. 7시, 8시에 출근해요. 9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지 차원에서 뭔가 좀 해줘야겠다. 그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데 뭔가 아침이라도 딱 챙겨 먹으면 바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야 옷잠 먹자 그러면 애들이 그게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인 애들이 누구냐면 중간 직급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막둥이 애들을 그걸 기다렸다고. 왜? 그 옷잠이 바쁘고 자기가 끓여야 되지만 그 옷잠 먹으면 힘이 나. 힘이 나 안 나? 새벽이 끝나. 아침 일찍 나와. 근데 하루에 한 끼 먹어. 애들이 그냥 막 녹초가 돼가지고 막 얼굴 막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다고. 걔네들을 보면 내가 주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야 오짬 먹자 이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짬에다가 진짜 오징어 좀 한번 넣어주고 퐁당 떠트려주면 애들이 얼굴이 갑자기 그래서 오짬을 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사실 오짬 그렇게 안 좋아해. 내가 애들 생각해가지고 오짬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애들이 이제 아 우리 제라드 셰프는 오짬을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한번 듣기로는 이 공산품이 아침에 이렇게 물건들이 온다고 레스토랑 오픈하기 전에 와. 한 뭐 8시, 9시? 근데 그 공산품에 있는 직원들도 직원이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신규 직원이 이 오짬이 아니라 신라면을 갖고 왔다. 신라면을 가지고 와, 신라면을. 그래서 우리 막둥이가 그랬대. 아, 우리 셰프 오짬밖에 안 먹는데 신라면 갖고 이거 신라면 이거 박스 오면 큰일 난다. 안 돼.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그 공산품 그 직원분이 그걸 다시 가져가고 다음날 오짬을 새로 갖고 왔다라는 얘기도 있었어. 목셰프 전화 한번 가시죠? 아유, 옛날에 지나가 나한테 갑작스럽게 지 라이브 하면서, 셰프, 뭐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나 잠깐 뭐 하러, 뭐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 라이브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뭐 물어봤냐면, 라이브 하면서, 셰프, 지금 팬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나? 이거 물어.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오팽무, 저거야, 오팽무. 자기네 이 구독자들이 내 팬티 색깔이 되게 궁금하다고 물어봤대. 오늘 복수가 하시죠? 아유, 그런 게 복수가 아니야. 그거 똑같이 따라하는 게 복수가 아니야. 조만간에 복수 한번 제대로 한번 합시다, 우리. 그거 얘기했었나? 막내 직원의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를 보고 너무 좋아서 다음날 출근하기로 했어. 메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근무했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잤냐면, 보통 레스토랑 보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위에 이렇게 조명이 떨어져가지고 음식을 식지 않게 받쳐주는 원박스가 있어. 원박스. 겨울에 추우니까 내가 어디서 잤냐면 그 원박스를 켜놓고 램프를 켜놓고 잔 거야. 그 여기서. 근데 진아는 어디서 잤냐? 목진아 어디서 잤냐면 원박스 문을 이렇게 열면 문을 살짝 열면 안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바깥으로 살짝 나온다고. 거기다가 고개를 쳐박고 자 이러고 왜? 그게 그나마 따뜻하니까 그렇게 자는 거야. 근데 낮에 면접 봤던 그 막둥이가 9시에 출근하라 그랬더니 7시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둘이서 자는 모습을 본 거야. 그 뭔가 싸한 거야. 우린 5시까지 일했는데 7시 정도 되니까 누가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싹 뜨는데 그 막둥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둘이 진아랑 나랑 뭐 약간 되게 애매하게 둘이 이제 잔 지 2시간 됐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나가 바깥으로. 레스토랑 바깥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진아랑 나랑 후달려가지고 왜냐면 집에 간 줄 알았지. 이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나중에 요리 해가지고 셰프 되면 저렇게 맨날 원박스 위에서 자고 한 명은 바닥에 쭈려가지고 자고. 진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캐나다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혼자 살고 맨날 레스토랑에서 살 때였어 레스토랑에서 맨날 살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도망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커피 두 개를 딱 사왔거든요. 셰프 커피 한잔 드시죠. 그 얘기에 너무 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아침에 야 얘는 된 놈이다 얘는 된 놈이다 근데 내가 감사의 의미로 오짬을 끓였다. 오짬을 내가 야 얘는 좀 이렇게 우리가 서포팅을 잘해가지고 성장시켜줘야겠다 딱 했는데 일주일 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커피를 두 개를 딱 점심 때 브레이크 타임에 딱 사오더니 셰프 할 말이 있습니다. 딱. 뭔가 쎄하잖아. 그래서 얘가 아씨 그만두려고 하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진아야 네가 미팅을 해라. 그랬더니 아 셰프 하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딱 갔더니 퇴사. 왜냐면 걔가 그날 그 하루만 우리의 이 원박스하고 원박스 이 문을 열고 자는 모습을 그날 하루만 본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일했거든. 얘가 뭔가 미래가 안 보인다고 판단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일 수도 있어. 라면을 끓일 때 또 좋은 게 뭐냐면 다 손질하고 나면 손님한테 딱 주기 애매한 그런 부위들이 남아. 그러면 이걸 넣어서 먹는 거야. 그럼 매일 또 오짜 맛이 매일 달라. 그럼 막내들은 또 그거 못 넣어. 쉽게 못 넣어. 등심을 손질을 했어. 등심을 착착착착 등심을 손질했다 이거야. 근데 등심을 손질하고 손님한테 딱 주기 애매한 스테이크 막 그러니까 요게 막 세모네 고기가 이제 막 다 자르고 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남아. 그럼 이제 막내들이 이제 진아한테 가서 물어보지. 셰프 이거 고기 여기다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아가 그걸 넣으라고 하겠어. 막 그러면 다시 얘가 고기를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가 요걸 한 5분 10분을 먹고 요걸 이렇게 내려놔. 그럼 나는 그걸 뒤에서 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썰어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내가 밑에다가 홀랑 넣지. 이렇게 홀랑 진아가 못 보게. 진아가 보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아도 이제 또 아 또 코스트 아씨 또 원가 올라가는데 또 이러니까. 왜 코스트가 올라가면 중간 직급이 갈굼당하잖아요. 아 그거 거기 안 넣으면 레스토랑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등심을 잡고 안심을 잡고 모퉁이가 남아. 그거 다 일일이 하나 모아 가지고 블렌더 같은 데다 아니 고기 업체 보내. 그럼 고기 업체에다가 그 기계 가지고 그 다짐육으로 다 뽑아 달라 그래요. 다이닝에서는 뭐 당근 썰고 뭐 채소 썰고 이러는 거 진짜로 자대고 썰어요 여러분. 자대고 쫙 감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다 그럼 자 딱 대고 쫙 3cm 옆으로 2cm 눕기로 높이 쫙쫙쫙쫙쫙 자른다고. 근데 이게 2cm가 2.1이 되고 다음날 2.2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다른 막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갑자기 2cm짜리 감자가 3cm가 돼. 그러니까 그건 절대 용납을 못하지.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를 짤 때 우리가 이제 혼자 짜는 게 아니라 협의를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잠깐 정신이 살짝 좀 해져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2cm를 써야 될 거 막 갑자기 2.3cm가 되고 2.5cm가 되고 그런단 말이야. 응? 근데 그렇게 정신이 해진 걸 바로 잡아준 게 뭐였냐? 오짬. 그게 오짬이야. 그게 오짬이었어. 갑자기 막 전신이 혼미해지고 배고파. 에너지가 떨어지고. 어? 그러다가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오짬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우리의 인연. 그거란 말이에요. 옷장은 보통 누가 끓여요? 여러분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막내들이 많잖아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그 시즌에 맞으면 막 대학교에서 또 실습장도 오잖아. 진짜 많을 때는 막 30명이 넘어 주방에. 30명이 막 스타즈까지 포함하면 주말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내들끼리도 경쟁을 해. 그 경쟁이 뭐야? 옷장 끓이기 경쟁. 선배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네가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오짬 하나 잘못 끓여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 짭짤한 그 오짬의 맛이 안 나면 팽당하는 거야. 야 오늘 오짬 맛이 왜 그러냐 그럼 위에서부터 야 오늘 오짬 맛이 왜 그러냐 그럼 야 오짬 맛이 좀 이상한데? 야 오늘 누가 끓였어? 누구야? 그럼 막대기들끼리 막 눈치를 봐. 왜? 지 혼자 끓인 게 아니라 어떤 놈은 오짬 봉지를 뜯고 어떤 놈은 수프를 뜯고 어떤 놈은 그 옆에 그 오징어 말린 거 그 봉지 뜯고 어떤 놈은 물을 갖다 부었거든. 그러니까 막내들끼리는 이 옷잠은 한 5명이서 끓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옷잠이가 왜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서로 눈치를 봐. 야 네가 봉지 뜯었잖아. 라면은 네가 넣었잖아. 야 스프 네가 넣었잖아. 아 왜냐면 라면을 한두 개 끓이는 게 아니니까 진짜로
못잠을 끓이면, 라면을 끓이면 10개 이하로 거의 안 끓여. 라면을 반을 쪼개는 애들이 있어. 난 반을 쪼개면 걔를 반을 쪼개고 싶어. 이게 결 반대로 쫄면은 면이 이 긴 게 면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끊긴다고. 이러면 라, 아, 저는 진매파. 아, 전 진순 말고 진매. 전 진매파입니다. 진매파. 라면을 좀 이렇게 물을 좀 끓이면서 가야겠다. 물을 좀 끓이면서. 오늘은 내가 해물을 준비했어. 오늘은 뿔소라 5마리. 오짜면 오징어지. 그 다음 바닥에는 전복이 깔려있어. 전복. 전복 7마리. 자, 이렇게 수프 넣고. 아, 이 오징어 짬뽕만의 색깔이 있어. 조금 다른 라면보다 조금 뭐랄까 좀 다크해. 다크. 야, 오징어가 커졌네. 야, 옛날 새끼손톱 말했는데 뿔소라가 하나 익었나 보자. 자, 뿔소라를 찔러. 그리고 빼. 야, 이렇게. 보이지? 자, 내장은 좀 잘라내고. 내장 쪽인데, 요거 딱 찍어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대박. 전복 치령제 출동. 자, 전복. 자. 전복이 익었나 보자. 이야. 야, 이거 쓸 거야, 이 정도면. 이야, 씨. 탱탱, 씨. 탱탱, 탱탱. 그리고 뭐가 들어가? 이제 라면이 들어가야 돼. 이제 라면이. 이제 라면을 넣고. 아, 이제 우리 집 하이에나들이 왔어요. 우리 집 하이에나들. 아, 정말. 아, 나 김치랑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데. 아, 김치랑 오징어 좋아해? 응.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겔주님들이 오셨어요. 겔주님들. 라면이 반 정도 익으면 오징어 한 마리를 넣습니다. 아빠. 자, 갑니다. 아빠. 어? 그런데 오징어가 바다에 살잖아요. 근데 문어는 다리가 몇 개지? 문어가 다리가 8개일걸? 다리가 8개예요. 맞아? 네, 오징어는 10개고. 아, 날 시험한 거야? 아, 이거 하나는 누구 거냐면 이거 하나는 목진아 거예요. 목진아 거. 저랑 같이 일하면서 고생이 많아 가지고 내가 우리 진아 주려고 하나 끓였어요. 진아야. 고생했다 진짜. 같이 일하는 동안.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있겠어요. 뭐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여기 뭐 전복의 뿔소라 그 바닷맛이 그냥 인위적인 바닷맛이 아니라 그 바닷맛이 들어가 있지. 아, 국물 어떠냐고요? 국물이 끝내줘요. 그래서 공빠! 공빠! 안녕! 아, 지금 들어왔는데 끝났대. 다음 주에 봐요. 공빠! 다음 주에 봐요. 슛! 야호!